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MC 김수연,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또 오랜만에 뭉치게 됐잖아요. 네. 뭐요? 멘트를 하세요. 아니 너무 반가워가지고 얼굴만 너무 숨이 나네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네.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네 뭔데요? 뭔가요? 여기 물어봐야죠. 시민들한테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무슨 팁이요? 어렵다. 그러게요. 이거 질문이 어려울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해야지. 너무 많았지. 아니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답변 안 해주면 어때? 난 그게 걱정이 되더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그걸 지금 방송 촬영해서. 0세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아. 와 엄청 쪽이야. 나 그런 거 알리지 마. 네 나이 다 알아. 효진이는 4살. 효진이는 귀여워요. 4살 32. 이 길보다는 저 건너야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좀 서울을 좀 잘 아시나 봐요. 전 서울 토박이거든요. 사투리를 쓸 습관이에요. 궁금해가지고. 서울 토박이거든요. 어렵다. 어 경찰분 지나가시는데? 어. 어떻게 뭔지? 저희 혹시 저희 혹시 오늘 좀 아쉬운 게 오늘 주말이어가지고. 맞아. 뭐야 너? 어 저기 진짜 많아. 저 삿대질을 좀 적당히 하세요. 그치 그치 이렇게 해야 돼. 한번 물어볼까? 저희 안녕하세요. 혹시 우와. 잠깐 아이들과 촬영 잠깐 가능할까요? 혹시 이렇게 무슨 게임 좋아해요? 무궁화꽃이? 오 진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해요? 체육 게임 봤구나. 영화를 본 건 아니죠. 19세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또 얘기할게요. 게임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이가 어떻게 돼요? 3살대. 5살. 5살이래. 5살 형이 알려줬다. 형은요? 9살이요? 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게임 산업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게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사람이 없어? 그러게 지금 다 식사하러 들어가셨나? 어 저기 20대분 한 분 오신다. 어? 아 근데 블루투스 아, 이어폰 끼고 있어. 음악을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네. 이게. 또 요즘 그거 노이즈 마케팅이 뭐냐 이거. 마케팅이요? 노이즈 뭐? 효진이는 내 짤. 어 지금 정자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데? 너의 미인계를 통해서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지.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를 진행 중인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제가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아는 게 저희도 몰라요. 어, 저희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게시면 선물을 드리고. 괜찮으세요? 고구마. 오, 감사합니다. 혹시 그 나이를 좀 여쭤. 어, 저는 31이에요. 와, 30대. 아, 네. 혹시 게임 좋아하세요? 가끔 PC방 가면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정도? 혹시 어떤 게임 하세요? 롤만. 아, 혹시 라인은 어디? 바텀 누가 하고. 저는 S라인이거든요. 아, 그게 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어제 봤는데요. 어, 진짜요? 네, 협작 아니세요? 어? 네. 아, 봤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막 사람들도 막 몇만 명씩 모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조금 붐이 좀 줄어든 것 같다 하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아, 네. 혹시 생각하시기에 게임 산업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할까? 코로 웃으시는데? 네. 저한테 물으신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진짜 가볍게. 네. 네. 지금은 근데 인기가 없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못 모여서. 맞아요. 그런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기가 떨어졌다? 이런 건 전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쵸? 그 공간이 이제 해요. 맞아요. 지스타 혹시 아세요? 어,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그쵸?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름만 들어봤어요. 이제 알아가면 되죠. 어, 예. 그쵸? 지스타가 뭔가요?
게임을 해서 이기면 상품 네. 중에 네. 부산 티켓이 있어요. 가시면 되겠네요. 아, 예. 오! 딱지치기! 이건. 대결하실 건지. 몸을 잘 치진 않던데. 그러니까. 지금 저를 과소평가하신 겁니다. 네, 네, 네. 저 굉장해요. 후회하실 네. 거예요. 초록 갑니다. 와! 싫어요? 예. 아니, 반칙이죠. 아! 이건 진짜 좋아가지고. 이건 진짜 잘 넘어가. 자, 갑니다. 어? 아니, 이거 딱지를. 이거 그거 아시죠? 잽시를 이거 그대로 넘기면 되는 거. 그 있어요. 우리 부산에는 있었어요. 그거를... 아까 서울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거 쓰셔도 됩니다. 자, 갑니다. 이것도 못할 것 같냐, 왜? 김효진 승. 3번 이상 아닌가요? 3번 이상이에요, 죄송한데. 아, 그래? 예, 저 가세요. 선 드릴게요. 예. 자, 성공 10인분이고요. 아니, 너무 잘 치시는데 안 넘어간다. 딱지를 잘 골랐네. 점점이 안 맞나 봐요. 그니까, 얘는 땅을 치거든요, 지금. 와, 근데 여기 점점 진짜 젊은 사람 넘쳐 보인다. 와, 여기 인사동이에요? 인사하면서 다녀. 지금 우와, 사람 왜 이렇게 많어? 근데 저 20대 서 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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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지금 지스타 아세요, 혹시? 게임 박람회. 어? 안다. 우와. 안다는 반말이고. 아, 혹시 나이가 근데 어떻게 돼요? 아, 저는 이제 아이고. 아, 36살. 아이고. 네. 20대인 줄 알고 저희가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뭐지? 지스타를 아는 거잖아. 알죠.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큰 의미라고 생각해. 지스타인데 많이 아셔. 안녕하세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6. 진짜요? 혹시 게임 좋아하세요? 네. 잠깐 촬영 괜찮을까요? 네. 자기소개 한 말씀 좀. 아, 네, 저는 게임 좋아하는 26살 윤지원입니다. 와, 네, 게임을 반갑습니다. 좋아하시는구나. 혹시 어떤 게임? 롤. 오, 아, 역시. 혹시 티어 물어봐도 돼요? 아, 저 실버 1위. 실따기. 네. 아, 죄송해요. 혹시 모르세요? 아, 알아요. 이거 두 분이 같이 게임 예전에 하는 거 같아요. 아, 저희 아세요? 네. 오, 진짜요? 아, 혹시? 아, 네. 아, 이유는 잘. 혹시 그러면 우리 네. 게임 해가지고 상품들이거든요? 하시겠어요? 아, 좋죠. 알까기! 우와. 얘는 내가 이기겠다. 쉬는데요? 쉬는데요? 심해진다. 자, 이제 네. 양 선수들이 알을 고르고 있습니다. 자, 포메이션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전략대로. 아, 그리고 한 번 놓으면 낙장 불입입니다. 다시 뺄 수 없다. 이거 사진을. 뭘 아시는 분인데, 이거. 저기요, 낙장 불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다시 집어 넣으시고요. 네. 김효진의 성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알을 예, 본인의 자살. 자살골. 근데요, 사실. 아! 자, 이거 살려야죠. 나왔습니다. 세게 해야죠. 그렇죠. 세게 해야죠. 그렇죠. 살살.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자, 한 번 더. 3대 1 싸움이거든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효진이, 효진이 떨어졌어, 이거. 아, 또 떨어질 거예요. 안 통하네. 자, 3대 2입니다. 오, 많이 화나셨나봐요. 아니, 아니. 예. 안 돼, 하지 마! 11분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자, 갑니다. 어떻게. 저기요. 저, 잠시만. 그렇죠. 와. 뽑으셨네, 바로 뽑으셨네. 선물에? 문화상품! 와, 문화상품! 와. 와, 선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놀이보다 재밌는 게임이 나오면. 아, 중요하지. 어, 강아지다. 강아지도 인터뷰 안 되나? 아, 귀여워. 우리는 주변을 구경하기보다 빨리 인터뷰를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어, 한번 봐도 돼요? 와,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모두가 당 떨어진 현재야. 와, 어? 안녕하세요. 혹시 지스타 아세요? 지스타? 게임. 네, 맞아요. 어디 바쁘세요? 아니, 잘 몰라요. 네.
김수현. 왕꽃. 어 맞아요 맞아요. 해봐. 되게 네. 좋아하시네요. 그럼 이야기 한번 할까요? 와 여기서 막고 와이프 파워가 나오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6살 부천 사는 박지라고 합니다. 오 멀리서 오셨다. 좋아하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뭐 롤이나 히어스 이런 거. 오 히어스. 저도 롤이나 했는데 그거랑. 아 배그랑 롤. 혹시 티아오가 아 실타기! 또 실타기! 어 그래서 오늘 옷 또 실버! 무시하시면 되고요. 지스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게임 축제 같은 거요. 오! 여? 오! 안 해! 네. 가보신 적은 있어요? 아, 못 가보셨어요? 이번에 가보시면 되겠다. 저희가 게임을 할 건데 게임에서 이기면 상품을 부산 여행 갈 수 있는 걸 드려요. 아 진짜요? 네 이기시면 돼요. 원하는 게임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아, 네.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지스타 202를 모두 쓰시면 승리. 누가 술래를 했으면 좋겠다. 털 오락이 하나라도 움직이면 전 써버릴 거예요. 시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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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손톱끈 후들후들 버려, 이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어? 살짝 움직였어? 마스크 지금 훌렁훌렁거려 이거? 오 뭐야? 어? 어? 자 탈락 나오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뭐야 이거 로마 글자 이 뭐야 이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아까 다 썼어. 아 근데 썼어. 축하합니다. 아 이거 너무 쉽게 끝났다. 오, 어, 이거 음악 빨라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됐어 됐어. 아니 그거를 이거 진짜 너무 이렇게 봐요. 이제 펼쳐요. 돼요. 아이고 실패. 나 예랑 방송! 나 너무 힘들어! 아, 출연료 주세요! 누구 한 명? 야, 나 갈라! 야! 내가 정말 오래 기대했다. 드디어 다시 지스타고 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방문하시되 안전한 전시회 진행을 위해 방문 규정과 현장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스타 202 11월 17일 수요일부터 11월 21일 일요일까지 부산 덱스코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모두 함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지스타 만들어봐요.